잘생긴 외모에 탄탄한 재력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제 남편. 단지 이름이 삼식이라는 게 좀 어울리지 않았지만 뭐 그것도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개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골인한 저희에겐 곧 사랑의 결실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애기 봐. 너무 예쁘지? 어, 그래. 애 이름 뭐라고 지을까? 원빈? 아니면 김우빈? 아이, 우리 애기 이름 말이야. 사식이가 어떻겠어? 어? 사람 이름인데 사식이? 아니, 잠깐만. 설마 당신이 삼식이라서 애 이름을 사식이로 그러자는 거야? 아이, 당신도 내 이름이 좋다며. 어? 난 꼭 사식이로 하고 싶은데. 글쎄, 여보, 안 될까? 내가 당신 그 송아지 같은 눈망울, 아우, 그 눈망울에 내가 약하다니까. 아유, 근데 우리 애 딸인 거 알고 있지? 딸 이름이 사식이? 당신이 나중에 애한테 설명 좀 잘해줘. 아, 알았어. 여보, 고마워. 역시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아우, 저 송아지는, 아우.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자꾸만 미루더라고요.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던 그때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미혼이 아니라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박수림 씨죠? 제가 어제 전화드렸던 본처입니다. 저기요, 전화 받긴 했는데 너무 빵당해서 나왔거든요. 우리 삼식 씨가 유부남? 어? 세상에, 별 빵당한 소리. 잠시만요. 삼식 씨? 네, 삼식 씨. 아니, 자기가 삼식이라고 하던가요? 네, 삼식이라고 했어요. 삼식이는 그 네. 사람 이름 아니고요. 네? 저희 아들 이름이에요, 아들. 네? 그게 아들이 있다고요? 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셋입니다. 그래서? 한식이, 두식이, 삼식이. 아니, 형제예요. 한식이, 두식이, 삼식이. 아니, 그래서 우리 딸을 사식이라고 지은 건가? 어쩐지 그 촌스러운 이름을 고집하더라니.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꿈이야.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그의 직업도, 재력도, 그리고 나만 사랑할 거란 그의 말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아이까지 낳은 내 남편이 유부남의 다둥이 아빠였다니. 저는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 이 막장인데 이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말이 안 되는데. 정말 황당한 일인데 어떤 일입니까, 황당해. 이거? 네, 이 아내를 감쪽같이 속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네. 2016년 2월 미혼인 30대 여성 B 씨와 이 40대 남성 A 씨가 만나게 됐는데요. 이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이 남성에게 이 B 씨가 호감을 얻었고 두 사람은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17년이죠. 2017년. 두 남녀는 양가 부모님과 하객을 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그 아이 한 명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남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뤘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 출산하고 나면 출생신고 바로 하러 가거든요. 그렇죠. 자꾸 미뤘다. 이건 뭔가 깨름칙해. 무슨 냄새가 나.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너무 깨끗했다고 합니다. 깨끗해. 네, 게다가 또 남편이 이 한 14억 원 정도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내를 안심시켰다고 14억 합니다. 원. 네, 아내는요 이 남편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믿음을 좀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청첩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아이 출생을 차일피일 미루던 그가 이 아이 셋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이 셋이나 있는데 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했다? 그렇죠. 아예 몰랐고요. 제가 가장 놀라운 건 양가 부모님에다가 하객까지 모시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결국 그 결혼식은 이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연기였어요? 네, 2017년 가을 이 가짜 부모님과 가짜 하객을 모아서 허위 결혼식을 올린 거고요. B 씨의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이 혼인 신고를 미루는 A 씨를 의심하니까 잔고가 14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이 통장 거래 내용을 위조하기도 했고요. 또 B 씨는 가족 관계 증명서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꾸며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치밀했던 거짓말은요, 그의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여성의 폭로로 자초지종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여성이 있어요. 이게 다 거짓으로 그냥 처음부터 당연하죠. 자녀 셋인데다가 네? 가짜 결혼식 치르고 그리고 거기다 애까지 낳고 이거 뭐야 도대체 남편이 이런 사람
그래서 꿈에를 알았겠냐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데 더 몰랐던 게 드러난 게 있나요, 그러면? 네, B씨가 속은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헬스장을 운영한다는 A씨의 직업도 거짓말이었고. 뭐야, 이 사람. 심지어 이 A씨의 이름조차 이 알고 보니까 먼저 결혼한 아내와 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썼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빠가 돼서 아들의 이름으로 외도를 해요?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름도 거짓말, 직업도 거짓말, 아이까지 거짓말. 조항조의 거짓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 이거 완전 다 거짓말이네. 아니, 근데 진짜 없어요. 이건 뭐지? 근데 아내의 충격도 컸을 테지만 이 사람 뭐예요, 도대체? 진짜. 그가 이 미혼 행태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이 금품을 노린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그는 이제 B씨와 사귀면서요,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헬스장 기구를 바꿔야 된다 하면서 20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7년 11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B씨로부터 총 1억 8,400여만 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1억 8,400여만 원이면 거의 뭐 2억 원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A씨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A씨는요,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과 결혼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할 뿐이지 이 B씨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던 게 아니라면 그럼 걸릴 때까지 계속 그러면 두 집 살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예요? A씨 주장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인데 이걸 왜 몰랐을까 싶은데 앞서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모든 뭐 서류를 네. 조작하고 그렇죠. 통장을 조작하고 결혼식까지 했으니까 이건 뭐 의심할래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속죠. 이거 재판부에서 이 남자한테 엄벌을 내렸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결혼 전에 조심해야 될 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사기 혐의만 이제 조사가 됐는데 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통장도 위조를 했고 그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가지고 이제 사문서 위조죄하고 고문서 위조죄가 추가돼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고 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결국 이제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미혼 여성을 속여서 아이를 낳고 이런 점도 재판에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사기의 수단으로 지금 결혼하고 아이까지 출산한 거잖아요. 이 태어난 아이는 정말 무슨 죄입니까? 너무 지금 양형사유로는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혼을 계속할 뭐 계속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때 다 이해 못했잖아요. 재판부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변명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도 계속 미루고 아이 낳고 나서 생활비 보내거나 아빠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라고 봤고요. 또 지금 이 피해자인 여성은 나중에 또 혼자 이 아이를 키우고 맞아요.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아요. 처했잖아요.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엄하게 벌해서 자기 잘못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해야 된다고 재판부에서 양형 이유 밝혔습니다. 옛날에는 혼인빙자 가늠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범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너무 구시대적 유물이다. 뭐 네. 이제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이제 위헌 판결에서 이제 없어졌고요. 형사처분은 안 되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남성이 본인의 이름과 직장, 직책 모두 속여가지고 이제 여성과 이제 그 교제를 했는데 네. 나중에 이 여성이 소송을 했어요. 위자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네. 얼마나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위자료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의심스러운 사실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서류를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력하는 걸 봐야 돼요. 이미 출력된 서류는 위조가 된 거니까 요즘에 인터넷에서 쉽게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 출력하는 과정을 봐요. 혹시 이제 미심쩍으면 뭐든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그 법이 알고 싶다에서 보면요. 네. 이렇게 뭐 죄를 졌을 때 양형 있잖아요. 네. 아니 우리 상식하고 너무 안 맞아요. 달라요. 안 맞아. 아니 뭐 이렇게 안 때리고 아껴 그거를. 왜 안 때리냐고요. 왜? 네, 강하게 좀 팍 때려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민사를 통해서 네,
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위자료가 이렇다니까 이건 너무 뭐 어떻게 아니 우리가 예, 이런 경우 30년 동안 맞고 산 아내가 있었거든요. 네. 가장 보니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위자료가? 30년 동안 계속 맞고 살았다. 그럼 30억은 30억 아 저 똑같네요. 30억 3천만 원입니다. 아 이게 위자료가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약해요. 아니, 40년 맞고 살았으면 4천만 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정신적인 어떤 손해배상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가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입증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몸을 맞으면은 상처가 보이지만 정신을 맞았을 때는 사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움에도 맞아. 불구하고 이게 입증이 맞아.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판결과 네. 좀 평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좀 기준이 어느 정도의 양형 사유처럼 그렇게 아니, 변호사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 사건도 그래요.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망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데 또 위자료도 그렇고 B씨가 낳은 아이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예 뭐 출생신고나 양육비 문제. 아 이거 진짜 해결해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출생신고가 문제죠. 지금 이 남편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안 됐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냥 혼인의 출생자 그러니까 혼외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친모가 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서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친모와의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친자관계가 기재가 돼요. 그러면 아빠가 만약에 나서서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또 아빠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 협조를 안 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 아빠를 대상으로 결국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는 걸 유전자 검사로 확인을 받고 법원에서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해 주도록 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이 아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상속인으로서 또 법률상 아들로서 아이로서 딸로서 이 어떤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시키는 게 아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친부 친자가 돼야만 양육비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일수록 양육비를 나몰라라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그렇죠.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양육비 강화되는 많은 법이 생겼거든요. 이제 네. 운전면허도 정지시킬 수가 있고 해외 출국도 이제 못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 또 최후에는 한 달 동안 감치라고 구속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또 신상 공개까지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네. 양육비 못 받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그야말로 거짓말로 남의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맞아. 네. 혹독한 대가를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아니 재판부가 또 나오셨어.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우리가 다룬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아,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